선배시고요. 참 옛날에 잡혀가서 그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동지들이 있는 곳을 자백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시고 막 정기 고문 그때 기억이 눈에 지금 선합니다. 그때 보안사 분실로 시경 대공 분실로 저희가 어머니들하고 같이 찾아다니면서 울고 밤에는 유인물 만들어서 호소문 돌리고 이랬던 기억이 선연합니다. 그 정도로 참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 그 당시에는 신한국당 시절인데 가실 때 제가 참 통화됐으면 말렸을 텐데 근데 워낙 부지런하시고 정열적이시고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잘안 맞을 것 같은 정당 안에서 적응해서 성공하시는 그런 집념 이런 거 제가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1분을 다 채워서 칭찬해 주셨습니다. 자, 이번엔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유시민 후보의 장점입니다. 뭐 유시민 후보